아빠 이상하게 닦아. 그게 정석이야. 아빠가 치과 의사인데 아빠가 이상하게 닦아주겠니? 감기야. 감기 어떻게 내가 너 세게 닦아. 너 아빠가 이 닦으면 어? 돈 내야 돼. 감기야. 오, 아 이를 직접 닦아주세요? 둘째는 아직. 네. 안 보여. 세라. 세라 씻어 너도. 엄마 씻겨줘? 아니. 기겁을 한데? 기겁을 하는데? 세라도 아직 씻겨주고 싶은데 이제는 택도 없이 샤워실에 못 들어오게 하죠. 아니, 어느 날 같이 안 씻으려고 그러더라고요. 서운할 것 같아. 되게 서운해. 그게 되게 서운해져. 난 저것도 이해가 안 가. 뭐한 거야? 친구랑 친구랑 통화하면서. 네.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. 아니. 저 이렇게 웃어. 각자들 저러고서 같이 있어요. 있는 것 같아. 일부러 웃지. 아니 왜 저러고 같이 저 요즘 시즌에서... 애들의 문화예요. 저게? 네. 못 만나니까. 영상통화 진짜 36시간 동안 한 사람도 누구예요? 저요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엄청 오래 했어요. 36시간 동안 했다고? 저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요. 자고 일어나서 야 일어났냐? 약간 이렇게. 근데 이게요 그냥 친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. 그럼 친구 집에 가면 되지. 굳이 만나요? 왜요? 이게 있는데? 그 만나진 않아? 만나진 않아? 예, 만나려면 준비도 하고 씻고 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아침부터 그냥 걔랑 같이 하루를 잔다는 느낌으로 나의 일상을 나누는 거죠. 그게 사이버 친구랑 뭐가 달라? 같이 밥 먹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게 먹방이라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살짝 거죠.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럼 밥 먹을 때도 영상통화하고 네, 저는 머리 감으면서도 영상통화해요. 머리를 감으면서 영상통화를 한다고? 저 샤워하면서 해요. 뭐? 아, 그냥 이렇게 옆으로 해놓고 야, 나 샤워한다 약간 이렇게 하고 해요. 남자들도 그래요? 저는 맨날 하죠. 제가 기숙사에 사니까 하루 종일 애들이랑 있는 기분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방학이 되면은 다 따로 집에서 있는데 그 기분을 이미 느껴봤으니까 없으면 허전하고 서로 모습만 보고 있어도 그냥 웃긴 거예요, 그냥. 전 이해가 안 됩니다. 다행이다, 한 명. 선우야, 그치? 네. 이해가 안 되지? 난 오늘 부모님들 마음에 서야 될 것 같은데요.